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오늘 2차 람보르기니 타고 왔는데요. 와, 이거 진짜 오랜만에 오픈카. 네, 오픈카 기능. 네, 오늘 어떻게 영상을 찍느냐 하면은요, 5년 전부터 버려진 슈퍼카가 있다고 해서 제보를 받아가지고 가보려고 합니다. 사실 슈퍼카 버려지는 일들은 두바이 같은 나라에서 이제 부자들이 타다가 실증나면 버리고 간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3D 운전교실에서도 누가 슈퍼카를 타다가 버렸다고 합니다. 바로 이 근처. 저기 있다. 네, 수많은 제보들을 받았습니다. 여기 슈퍼카가 맨날 이러고 있다고. 제가 한번 내려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D 운전교실을 만든 제작자로서 이게 과연 무슨 일인가? 나는 버린 적이 없고 이 차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도 없는데 벌써 5년째 버려져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제보들을 받았습니다. 자, 먼저 차량 넘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량 번호를 줘야 하면은 누구 차인지 알 수 있거든요. 좋았어. 과학수사! 차량 번호! 뭐야, 차량 번호가 라페라리? 라페라리라고 이게? 엄청 비싼 차인데? 차량 번호는 없습니다. 그냥 라페라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일단 운전교실 제작자로서 이 차를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고를 발생할 수 있으니까 타! 여러분, 이 차 타지는지 모르셨죠? 사실 아직 여러분들은 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 오류를 고쳐놓고 탈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다가 놔뒀습니다. 라페라리. 네, 버려진 차도 이 부자가 한 두세 번 타다가 라페라리 재미없다 하고 버리고 그냥 부가티 사고 그랬나 봐요. 저기다가 버렸나 봅니다. 와, 아직까지 쌩쌩합니다. 기름도 많이 남아있어, 심지어. 네. 여러분들, 이 버려진 차, 5년 동안 버려진 차, 여러분들도 탈 수 있도록, 네, 여기에 이제 나중에 업데이트 시킬 테니까요. 와서 타시면 되겠고요. 야, 예전에 유튜브에 보니까는 두바이에 가면은 많은 슈퍼카들이 길에 버려져 있다고 한국 유튜버들이 실제로 두바이에 가서 촬영한 거를 봤는데, 와, 진짜 막 어마어마한 비싼 차들이 그냥 막 버려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두바이, 저도 두바이를 몇 번 갔었는데 버려진 슈퍼카는 못 봤는데 그 경찰차가 막 부가티 람보르기니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경찰차 옆에서 사진 찍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와, 아직 성능, 타이어도 살아있고 엔진도 살아있고 이런 차를 누가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나도 버릴까? 부자 플렉스? 나도 버리자. 자, 페라리 버리고 부가티 타자 그냥. 이게 바로 부자 플렉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3D 운전교실에서는 부자로 사실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차 버리고 슈퍼카 탈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차 버리고 음악 학원 차도 탈 수 있고, 심지어 구급차하고 경찰차까지도 잡아 탈 수 있습니다. 네, 운전교실에서는 거의 모든 차를 타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 타지나? 얘 아직 안 타질걸? 잠시만요, 내가 기억이 안 난다. 이거 타게 만들었는지. 타지냐? 안 타진다. 아직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네, 아직 안 타지죠? 타! 해야 될 일은 많아요. 제가 지금 좀 일이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못하는데, 해야 될 일들은 많습니다. 건물도 만들어야 되고, 네, 차들도 싹 바꿔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버려진 차를 한번 타봤었는데요. 네, 아직 쌩쌩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3D 영상 운전교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